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0년 2월 9일 일요일 TMXC 비행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은 강풍이 불어서 비행을 못했어요. 오늘도 바람이 세지만 12시부터 2시까지는 비행을 할수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나무에 걸리는 얘기를 하며 올라갔어요. 말이 시가 될 줄은 몰랐네요. 야, 지금 나뭇가지 다 떨어지니까 이건 나무도 높다. 이거 나무 높은 거요. 걸리면은 그냥 장난 아니겠네. 낙엽송이 기본이 2, 30m요. 제가 이륙 실패를 해서 이번 주는 제 비행 영상은 없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비행 후 식사 영상을 추가했어요. 비행을 하면 이런 경우도 있으니 그대로 올렸습니다. 다음 멋진 비행 영상을 기대하면서 안녕! 아니요, 서역 방향을 안 맞췄거든. 족탕입니다, 족탕. 여긴 처음 와봤어요. 요거는 국밥. 저것도 자꾸 국밥. 약올리지 말고. 제 것만 안 나왔습니다, 족탕이. 희성이 거는 안 해준대요. 지금 형님들 먹는 거 보고 군침만 흘리고 있어요. 경기도 안성. 아, 미양면. 여기 국밥이 처음 양면, 와봤는데. 양면이. 엄청 맛있어요. 아주 좋아요. 여기가 김, 아니, 전반에? 아니, 아, 모가네. 모가네, 모가네. 우리 상수만 전반에 만나가지고. 저거, 전 세계인들이 보는 무게가 다르게 되네. 이 고추도 조금 넣고. 하지 마라. 깨좀 넣읍시다. 자, 족탕은 이제 먹방이 되겠네, 이제 먹방. 들깨가루가 이게 국내산입니다. 예. 통깨. 예, 이렇게, 통깨요, 통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동희야, 족탕 하나 먹어봐. 족발은 많이 드셨지만 족탕은 많이 못 드셨을 거예요. 저기 정렬이를 하나 먹어봐. 아니. 먹어봐, 맛있어. 아니, 이거만 먹어. 이렇게 해서 이제 먹으면 됩니다. 징하고만 전라도 말로. 자, 형님 맛이 어때요? 아, 좋아. 맛 좋아요? 네. 너무 저기 너무 건조하게 대답하시네. 아니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소주가 그냥 땡기네 막. 아이고, 우리 멋쟁이 형님이 아주 맛있다고 하시니까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릅니다.